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윈도우 11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고민돼서 아마 들어오셨을 건데, 저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은 윈도우 11을 업데이트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AMD CPU 성능 하락 이슈가 있었죠. 패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AMD CPU에서는 아직도 단일적 끊김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끊김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AMD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더보드 시스템의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11이 나온 지가 최신 2021년 10월 5일에 나왔는데, 7개월 됐죠? 나온 지. 7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버그가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윈도우 11 최신 업데이트인 KB501-139435 오류 버그. 풀러 스크린이랑, 뭐, 그런 거. 뜨는 버그인데, 업데이트를 했을 때 생기는 버그예요. 윈도우 11 업데이트 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버그가 나오고 있어요. 게임 중 Alt 탭하면 컴퓨터가 멈춘다는 분도 있고요. 게임 도중 Alt 탭을 하면 화면이 멈추고 키가 안 먹힌다고 하고, 마우스 커서는 움직이고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한 명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사람도 똑같이 발로란트에서 Alt 탭을 누르면 전체 PC가 멈추고 여전히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윈도우 11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죠. 여기서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같은 문제. 윈도우 11은 절대 사기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뭐 되게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OBS 프리즈도 있고. 네. OBS도 Alt 탭 하면은 멈추는 버그가 있다고 하네요. 윈도우 11에서. 전원 관리 옵션이 혼자 멋대로 움직이는 버그도 있고. 네.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버그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윈도우 11 깔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윈도우 11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7개월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버그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윈도우 10 지원 종료일.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 14일까지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윈도우 7처럼 지원이 종료된다는 건데, 네. 그 전까지는 굳이 윈도우 11로 빨리 넘어가서 저희가 베타 테스터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윈도우 11로 지금 쓰고 있어서 뭐잘 쓰신다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네, 그분들은 뭐 계속 잘 쓰시라고 하시고, 저는 안쓸 겁니다. 2025년까지는. 이 사용 중지될 때까지는 안쓸 거고요. 굳이 베타 테스터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굳이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그 성능 조금 더 좋아지는 걸로. 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주의여서, 네. 저는 2025년까지는 아마 윈도우 10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윈도우 10, 11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넘어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찍먹 해보실 분들은 넘어갔다 오셔도 되는데, 중요한 컴퓨터나 뭐, 굳이 가정에서 쓰는 게임용 컴퓨터를 11까지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거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끝.